지금 녹화 한번 했는데 날라가서 일단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에스틱스부터 볼게요. 에스틱스 뭐 특별한 건 없고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쌍용차 이쪽이랑 좀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장했고요. 그 차트로는 보시면 특이사항은 없고 일단 단기 매도가 근처까지 왔고 다시 매수가 한 번씩 왔어요. 일단 박스권 근처로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에스틱스 조선해양권 나중에 문제 이슈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STX 중공업은 매수가 왔죠. 3,400원, 3,200원 사이 왔고 여기서 이제 3,800원에서 4,200원까지 매도할 거 추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많이 빠져도 2,8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그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요거 신한중공업 그 자금 증빙 50% 요구 요게 있었어요. 그래서 STX는 준공은 안될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넘어가고 키스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졌죠. 금요일 날 빠졌는데 앞으로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 흑전했고 매출은 좀 줄었어요. 그리고 키스트 계약했고 그다음에 경희로운 국영이 요쪽 보시면 이영애 씨 나오는 작품이 있어서 그것까지 좀 기다려 볼 생각이고요. 400억 원 드라마가 외국 투자인 줄 알았는데 자체 IP더라고요. 그래서 잘 터지면 아마 수익 잘 나올 겁니다. 근데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봐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푸른 기술. 로봇 이슈 같은 게 하나 걸려가지고 이쪽에 보시면 푸른 기술 자동화 솔루션 협동 로봇 개발 완료 양산 시작한다 이렇게 나와서 급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키오스크 관련주 요즘에 삼성에서 한다 그러죠. 네, 그쪽으로도 살짝 엮일 수 있다라는 거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다음 경남제약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경남제약 같은 경우는 네 특별한 건 없었고 이쪽 매도가 몇번 찍어주고 이쪽 매수가 한번 찍어줬죠. 이쪽 지금 계속 저항 버텨주고 있어요. 이때 단기로 보실 분들은 매수해서 조만간 또 매도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헬릭 스미스는 특별한 건 없었고 지금 바이오 쪽 악재가 하나 나왔었는데 HLB 악재 요거 한번 나왔었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이건 호재는 아닌데 인보사 관련해서 그뭐 성분 조작은 안 했다. 하지만 성능은 제로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요런 것 때문에 잠깐 올랐었어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IHQ 분위기 좋고요. 계속 좋고 더 올라갈 확률 높고 금요일 날좀 빠졌는데 뭐 상관없고 2,000원 한번 찍어줬죠. 역사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이렇게 된 건데 더 올라갈 거고요. 분위기 좋으니까 그냥 들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중국 에이전트와 콘텐츠 계약 책을 이런 거 이제 찌라시인지 모르겠는데 잠깐 나와서 올라갔고 더 올라갈 확률 높으니까 일단은 저는 계속 들고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천기계 2,500원 원래 매도할 게 있었는데 그냥 매도 안 했어요. 네, 특별히 매도 안 했고 좀더 2,600원 정도에 매도할 예정이고 이쪽 보시면 이제 적자 지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 날 주총 있어요. 주총 있고 요 정도 200원, 400원 사이에 매수해서 500원, 600원 요 정도에 매도 누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덱스터는 좀 빠졌죠. 빠졌는데 덱스터 같은 경우는 뭐 그나마 뭐 승리요 VFX 담당한 요쪽 청력 영화사 기술상 요쪽에 이제 포함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매출은 줄었지만 흑자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CU 메디칼 요쪽은 이제 금요일 날이던가요? 로봇 쪽 관련해서 좀 잠깐 이슈가 있었어요. 그 관련해서 좀 올랐는데 아마 거기에 좀 엮인 것 같습니다. 뭐 한두 번 정도 더 올라갈 것 같긴 하거든요. 윗골이라도 네 그런 거좀잘 보시면 되겠고요. 굳이 단타 시기는 아니니까 그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트로메딕도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인트로메딕 지금 보시면 재무가 안 좋기 때문에 하지만 이때 반등이 좀 자주 나오기 때문에 단타 잘 하시는 분들만 웬만하면 안 건드는 게 좋겠죠. 지금 시기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성 같은 경우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일단 증시가 밀리는데도 그래도 빠지지 않고 네, 잘 버텨줬다라는 거. 더 올라갈 확률은 높은데
불안한 거는 뭐 그나마 저쪽 보시면 전환사채 1,000원, 1,096원 10, 2월 18일에 상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막 매도가 많이 쏟아져 내리면 한 번에 좀 빠질 수는 있겠다. 근데 그때가 기회일 수도 있다. 보시면 되고 IG비전은 뭐 특별한 건 없고 세종텔레콤 이쪽 회장이 2년간 알뜰통신사업자 이쪽을 2년간 더 이끈다고 해서 이렇게 따라다니니까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윙이푸드는 1330 이때 매수했다가 원래 이때 매도해도 되는데 제가 1500 그냥 매도한다 그랬잖아요. 그 3월 달에 이슈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서 그냥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뭐 지금 또 매수가가 또 왔죠. 네, 그 추매 계속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SN코어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SN코어 특별한 거 없고 인도 쪽그잘 풀리면 그 코로나 좀 풀리면 수주 늘어날 테니까 그때 이후에 좀 올라갈 거 대비하시면 됩니다. 8,000원이면 낮은 가격은 아니에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날 같은 경우는 완전히 대박 터졌죠. 페이코인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쿠팡부터 해서 지금 뉴스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요거는 제가 퍼즈해가지고 보시고 제가 지금 두 번째 녹화하는 거다 보니까 좀 귀찮아가지고 좀 컴퓨터 좀 문제 좀 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는 말 못하지만 페이코인 그리고 4월부터 비트코인 결제 가능 그리고 실적 잘 나올 거고요. 다날이랑 K뱅크 여기가 같이 묶여 있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업비트에 페이코인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거래소에 쭉 상장 그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세 개가 같이 엮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페이 이번에 탁재훈 씨 나오는 그 탁사장 여기에 홍보하러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슈는 일단 될거 같고 사람들한테 좀 이슈 많이 될거 같고 좀잘 보시면 되는데 일단 페이코인이 지금 요거 잘 보시면 2조까지 하루에 2조까지도 갔거든요. 지금 비트코인 6,500 넘었거든요. 그좀 전에 더 오른 것 같던데. 비트코인 유지돼지고 페이코인 지금 2,000좀 전에 봤을 때 2,000원 넘었었는데 그 정도만 유지돼주면 10,000원 이상은 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11,000원까지 갔으니까 전고점 뚫을 확률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넥슨 GT는 넥슨 쪽뭐좀 괜찮으니까 전체적으로 네좀 우상향 나오는 것 같고요. 매수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좀 빠지면 사시면 되고 EID는 스포트니크 특별한 건 없고 지금 금요일 날 실사 그리고 러시아에서 LG전자 지금 휴대폰 쪽이랑 같이 해서 같이 동시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녹십자에서 한번 받으면 급등 나올 수도 있고 인도에서 승인이 나면 더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승인이 많은 그게 스푸트니크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거 봤을 때 2차 상승 나오기 좋고 400 초반 정도면 요 정도에서 이제 반등 나올 건 알았거든요. 대충 요 정도 오거나 다시 좀더 밑으로 나오면 그냥 매수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2차 상승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한국 패키지는 여기 한국 이쪽이랑 같이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 뭐 특이사항은 없고 5,600원, 6,000원 정도 이 정도 매도 볼거 생각해서 4,000원에서 5,000원 사이 정도 매수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한 당분간은 예, 그리고 국일제지 4,800원에 매도 눌러놨는데 여기까지가 안 왔죠. 안 왔고 일단 흐름이 일단 한번더 반등 나올 때그 4,800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때 좀 정리하고 좀더 지켜본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굳이 막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조금 더 길게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넘어가고 유니어 머트리얼이 사실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분쟁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거래량도 터져주면서 이번에 또 전고점 더 뚫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단타 잘 하시는 분들만 하시면 되겠고요. 대한전선은 1200, 1000에서 한요 정도 매수 하시면 좋고 가장 좋은 게1000 이하고요. 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조금 불안한데 단타 잘 하시는 분들만 또1000한 초반 정도? 이 정도부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매각 이슈 있으니까 매각 잘 터지면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각가가 요 정도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많이 빠졌다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빠지면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분위기 좀 괜찮죠? 그래도 계속 우상향 나오고 있고요. 포스코도 괜찮아요. 이쪽 현대랑 같이 좀 포스코에서 만든 수소로 현대가 만든 차에다가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화보는 이번에 뭐 하나 나왔어요. 한국 화보, 네, 이렇게 방글라데시 객차 150량에다가 이렇게 계약이 됐다라는 점. 11,000원, 10,000원 이 정도면 매수해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때 작업하시면 되고요. 이쪽은 식량 이슈로 계속 보고 있는데, 일단은 곰팡이 맥주 그쪽 분기 4분기 그다음 1분기 이때 좀 매출 늘것 같으니까 그런 거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퍼즈 해가지고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요나 푸른기술 권리락 맞네요. 권리락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시푸드 이렇게 좀안 좋게 나왔고, 삼성중공업 공급계약 이거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고, 특이사항은 없고 이제 에스맥이 휘토류 요쪽, 그다음에 화장품이 이번에 화장품 관련해서 중국 관련주들이 내수가 좀 명절 때좀 좋았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 좀 올랐던 거, 그다음에 HMM이 이제 3월 달에 운임료 그게 결정되잖아요. 그거 잘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 출판사 좀두 번째 지금 나스닥 상장 추진설 좀두 번째 급등입니다. 요것도 나중에 빠지면 또 한번 노려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아, 8달러부터 본 건데, 더 나인이라고 해서 게임 회사이기도 하고, 요즘에 조금 전에 제가 상장 폐지됐던 그런 것과 좀 엮여 있는 건데, 일단 다음 주에 다시 또 일단 컴퓨터 좀 안정이 되면 다시 설명드릴 텐데, 일단 여기 한번 멈춰서 한번 보시고요. 이쪽이 1번 페이지고, 이쪽이 네, 2번 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비트코인 채굴기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제가 지금 그래픽카드 새로 바꿨는데 한100좀 넘게 나오는데 총 500이죠. 그러니까 한 6개 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미 배치가 됐고, 그다음 채굴기 구매, 그리고 요거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유통, 예, 유통에서 2개의 호재 나왔어요. 일단 이건 다음 주에 안정화되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